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와우,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제 대전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장의 슬리퍼라는 인디밴드입니다. 유튜브와 인스타 뭐 여러가지 방송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뒤에 팀이 있는 줄 알았는데 오늘 단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삐 풀린 듯이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준비되셨습니까? 아, 그렇구나. 안 됐구나. 다시 한번 즐길 준비 됐습니까? 좋아요. 오늘 첫 번째 곡, 저희 리발매 곡 무관심의 아름다움 들려드리면서 오늘 공연 스타트하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불안한 밤
감사합니다. 여러분 좀 달아오르셨나요? 저만 달아올랐나? 일주일 동안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또 주말인데 이렇게 또 즐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노래를 좀 준비했어요. 여러분 데이브레이크 아세요? 모르나 봐. 데이브레이크 아세요? 데이브레이크 좋다 아세요? 해서 여러분들이 좀 같이 불러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기 전에 연습을 좀 해볼 건데 제가 네가 있어 하면 여러분들이 좋다 크게 외쳐주시면 돼요. 작으면 계속 할 거니까 큰 소리로 해주셔야 돼요. 연습 한번 해볼게요. 네가 있어 사랑해서 다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 기분 한 번 더 너무나도 너와 함께 하고 있어 했죠? 내가 마이크 내 스피커 여기 있어서 안 들려가지고 기분 탓인가 싶어서. 네, 이제 또 다음에 들려드릴 노래는 제가 또 7080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살짝 올드할 수도 있는데 옛 것이 좋은 것이에요. 다음에 이어서 들려드릴 노래는 뭐야 이게 어디 갔어? 보셨어요? 어디 갔어요?
네, 저희 기타 구하거든요. 혹시 기타 치실 수 있으신 분 계시면 손 들어주시면은 함께 공연을 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말도 안 하고 이렇게 가버리면 걔가 굉장히 외로운데. 그래서 다음에 들려드릴 노래는 아까도 영상에서 계속 나왔는데 이무진님이 이제 커버하신 비와 당신 들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잔잔한 노래니까 열심히 가사를 생각하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멘트가 생각이 나지 않는데 이 친구는 어디 갔을까요? 불편하구만. 어딨어요 진짜 근데. 네, 그러면 뒤에 들어갔다 왔네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소리 괜찮게 잘 들리세요? 베이스도 잘 들려요? 메가 우쿨렐레 잘 들려요? 드럼도 잘 들리시나요? 지각생이다. 네,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한 관계로 이 노래는 기타 없이 저 혼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망하니까 여러분 굉장히 큰 소리로 호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상치 못했어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수 부탁드려요. 네, 기타 줄이 끊어지는 불상사가 일어나고 나왔습니다. 살짝 나사가 빨리 듯한 솔로로 들으실 수 있겠지만 크게 격려해 주시면 이 친구가 더 날뛸 거예요. 덩치 높아서 날뛰면 굉장히 즐거운 친구입니다. 아, 다음 들려드릴 노래는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방송할 때는 몇 번 불러본 노래기는 해요. 제 자작곡인데 뭉그러지다라는 노래입니다. 어떻게 또 최근에 또 제가 이별을 해가지고 옛날에 쓴 곡이었는데 요즘 이 곡이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기 위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자작곡 뭉그러지다 들려드릴게요. 그대로 인해 머물러 가는
어때요 여러분?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하시면 제가 좋은지 안 좋은지 판단해줘 말이죠. 좋아요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좀 잔잔한 곡들 많이 했으니까 또 오늘 또 주말인데 황금 같은 주말인데 오늘 이렇게 놀아도 내일은 일요일입니다. 아주 좋아요. 신나게 놀 수 있는 곡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저희 이름으로 발매된 노래는 아니에요. 서양덕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멜론이나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노래인데 제가 고등학교 때 비 맞으면서 만든 노래입니다. 그래서 노래가 굉장히 쉬우니까 여러분 함께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장에서 리퍼의 산성비 들려드릴게요. 비는 안 오는데 땀이 비오듯이 와가지고 굉장히 이름값을 잘하고 있는 노래입니다. 이어서 들려드릴 노래는 저희가 또 저희 노래만 하면 안 온 노래도 아니고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아실 만한 노래. 이 노래는 모를 수가 없죠. 라디오헤드의 크립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가만히 아, 살짝 장난치고 싶었는데 참았어요. 아, 이제 다음에 들려드릴 노래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작곡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 노래들도 이제 많이 쓰고 하는데 제가 10cm랑 짙은 노래를 듣고 많이 작곡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나온지는 좀 됐는데 많이들 요즘에 이제 로이킴님도 그렇고 채유리님도 그렇고 리메이크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번에 들려드릴 노래는 짙은의 잘 지내자 우리입니다. 생각해 도망치기만
지구는 걸터 앉은 나무 바라보며 잔디밭에 누워 앉아 귀로 만듣던 달콤한 노래들이 쓰디쓴 아픔이 되어 다시 돌아온 것만 같아 분명 언젠가 다시 여러분 즐거우신가요? 네. 아 아닌데? 즐거우신가요? 네. 어 좋아요. 네 이번에 들려드릴 노래는 저희가 지금 EP 앨범 준비 중이에요. 올해 말까지 이제 내는 걸 좀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노래 앨범에 타이틀곡으로 들어갈 노래입니다. 위드라는 곡인데 이 노래가 가사가 영어예요. 제가 생애 최초로 영어로 가사를 써봤습니다. 근데 이게 가사가 영어다 보니까 무슨 뜻인지 잘 몰라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해 제가 저희 인스타에 가사를 올려놨어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인스타에 정장의 슬리퍼라고 검색하시면은 저희 첫 번째 최근 게시물 보시면 제 가사가 써 있어요. 그래서 보면서 함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노래 괜찮나요? 요 노래 타이틀곡으로 할 건데 아직은 좀 고민 중이에요. 영어라 가지고 너무 힘들어. 제가 영어를 잘 못하거든요. 이 곡을 쓸 수 있게 도와준 파퍼고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자, 다음에 들려드릴 노래는 저희가 영시축제 때 여기 원동락곡소에서 첫 공연을 했어요. 그때 예상치 못하게 앵콜이 나와가지고 준비하진 않았는데 뒤늦게 좀 했었는데 관객분들이 굉장히 좋아해 주셨던 노래입니다. 여러분 소리 잘 들리시죠? 대답이 없었... 여보세요? 여러분 소리 잘 들리세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